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제 가창력을 갖고 싶어서 했던 옛날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제가 군대에 가서 이제 성대가 한번 나갔어요. 그때 이제 바람소리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. 한 뭐 이틀, 3일 정도 그랬어요. 목소리가 안 나와. 이제 제가 체중이 50kg가 겨우 넘고 또 힘이 별로 없어요. 제가 힘이 별로 없습니다. 솔직히 여자 평균보다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. 근데 이제 제가 군대를 갔어요. 근데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제 뭐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시켜요. 근데 이게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쪼아서 내죠. 근데 성대는 쪼아서 내면 나가요. 어쩔 수가 없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성대가 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, 그때.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전역을 한 뒤에 목소리를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. 쉽지 않았죠, 그 당시에. 왜냐면 내가 가창하는 법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, 또 그런 예술체육 활동은요, 돈이 많이 드니까 땡전 한 푼 없잖아. 돈이 어딨어.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군대를 다녔을 때 사실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. 제가 이제 PKC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질병이 있는데, 이제 군대까지 갔다 오니까 사람이 이제 정신이 이제 나가는 거지,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, 이제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뭐 말 그대로 이제 살고자 이제 보컬을 하려고 했어요. 그래서 산에 갔어. 산에 가서 소리를 쳐요. 근데 산에 가서 소리친다는 그 행위 자체로 보컬 실력이 늘진 않습니다.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, 그건.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건요, 결국에는 막히지 않는 호흡이 시작이거든요. 목소리를 짜내서 내면 답이 안 나와. 목소리는 호흡으로 시작이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잘 안 됐어요, 처음에는.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학교나 이런 그 생활을 계속 거쳤지. 그러면서 이제 제가 PKC가 있다 보니까 몸의 균형이 다 무너졌어요. 근육 균형이 다 무너졌어. 근데 그거를 회복하려면 근육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가창력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때 되더라고요. 사실 제가 뭐 제가 가창이 뭐 엄청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, 근데 이제 저는 돈이 없다 보니까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보컬을 쓰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, 처음에는. 이게 배운 게 없으면 무대포로 모든 시작을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. 나한테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결과만 있으면 돼. 대중음악이 다 그렇잖아요. 대중음악은 성악이 아니야. 목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돼. 어찌됐든 간에 내가 목표하는 발을 이끌어내기만 하면 돼요. 내 의지로.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중가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것들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.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, 제가 평측에 이제 PKC가 일어나니까 왼쪽 이제 근육들이 다 비대해져 있어.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. 왼쪽이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 더 근육이 많아요. 왜냐면 근육이 이제 강제로 수축이 되니까 왼쪽이 더 셉니다.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쨌든 뭔가를 해야겠으니까 나는 시작을 했고, 여러 가지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. 사실 저는 제가 그런 뭐 껍질을 파괴
더 드리머 같은 곡을 녹음할 거라고 내 생각도 못했어.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걸. 그냥 솔직히 그때 처음에 제가 녹음할 때는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사람이 완전히 조금 이제 망하기 직전이었는데, 어차피 죽는 셈 치고 해보자 시작한 게 이제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.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목소리를 잘 지켜나가고 싶기는 하죠. 뭐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잘 지켜나가고 싶기는 합니다. 당연히 상식적인 거 아니야? 어떻게 보면 자기 목소리 잘 지키고 싶은 거는 당연한 욕구죠. 나는 그게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. 욕심이지만. 오늘 짧은 이야기 하느라 고생했습니다.